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바이바이 꽝캐. 자, 오늘도 플랫폼 꾸제 모드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뭐 남친과 여친 플러스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듀엣으로 랩 배틀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. 렛츠 고. 뮤직 페스티벌에 놀러 왔나 보네요. 어느 날 남친은 여친과 함께 뮤직 페스티벌로 가기로 했다. 한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어. 오, 남친아, 얘네들 완전 쩐다. 삐리뽀, 이런 완전 쩐 콘서트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. 오케이,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 응? 잠깐만, 너! 저요? 그래, 너 말이야. 지금 당장 올라와 봐. 우리 올라가야 돼. 오케이, 가보자고. 아나본데요? 남친이 혹시 꽤 유명한가 봐요. 너 남친 맞지? 맞긴 한데. 야, 나 네 얘기 겁나 많이 들었거든? 너가 그 장인어른 박살낸 걔 맞지? 그리고 로봇도 박살냈고. 맞아. 아, 데이트 방에서 미안한데 신선 랩배틀 한번 해볼까? 오케이, 들어가 보자고. Let's get it. 오, 야, 애니메이션도 있고 훌륭합니다. 자, 얘네들은 뭔가 약간 락밴드 느낌인데, 또 원래 겁나 유명했던 락가수 장인어른을 박살낸 저로서는 이런 신참 아주 이지하게 박살날 수 있습니다. 근데 목소리가 조금 멋이 없다. 얘네들은 목소리가 약간 개그캐 느낌 나가지고 노래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계속 이런 느낌이라서. 약간 샌즈 고음 버전 듣는 듯한 목소리예요. 야, 근데 이 모드 좋다. 위에 보면은 노래 재생 남은 시간도 알려주고요. 오, 오케이, 일단 뭐 첫 번째 곡 무난하게 쫄리. 아, 잠깐만, 또 잠깐 랩 배틀 하려고 했는데 날이 저물어버렸네요. 이름이 CJ구나 얘는. 아, 이럴수가. 내가 그냥 박살나버리다니. 나쁘지 않았어. 아니, 벌써 해가 졌어? 아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 밴드에서 그 막 쩌는 보컬이 아니야. 어? 뭐야, 웬 새로운 애가 등장했는데요? 미안해 늦었죠. 그 차가 막혀가지고 말이야.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군요? 뭐야, CJ 여친인가? 걱정하지 마. 때마침 잘 왔어. 어? 하하, 루비라고 하거든. 낯가림이 심해서. 그녀는 나보다 더 쩌는 보컬이니까 말이야. 어? 뭐라고? 랩 배틀 하자고? 쟤네들이랑? 호비, 언제든지 들어와. 좀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CJ보다 더 쩌는 실력자라고 하거든요? 오케이 루비 Let's get it 가보자! 얘 CJ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. 이번 두 번째 곡 어떤 식으로 랩해서 갈까요? 자, CJ가 실력자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? 목소리 좋은 거 보소? 약간 테트리스 노래 같지 않아요, 이거?
오, 실력 잡네. 자, 이번 이제 다음 노래가 좀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이 마지막 곡에서 이제 듀엣 랩 배틀이 진행될 텐데. 뭐야 이것도 많이도 꽤 있네. 약간 반전 매력을 가진 루비르라는 좀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느낌이지만 막상 이제 노래를 부르는 순간 딴판이 되어버리는, 예, 그런 반전 캐릭터. 아, 노래 흥겹고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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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여성으로 나오는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. 야, 그래도 이번 노래도 남친이 좀 찢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? 호흡이 좋았습니다. 예, 두 번째 곡은 졌어. 루비 완전 쩔었어. 야, 너 완전 계속 발전하는구나. 아, 나 진짜 예상 못했는데 완전 대박이었어. 그래? 고마워. 너가 그 데어리스트 씨 딸이구나. 니몸 등장. 루비야,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랩 배틀 하는 거 어때? 어? 뭐라고? 너랑 나랑 둘이 말이야. 가보지. 오케이, 마지막 배틀이다. Let's go. 어? 뭐야? 뭔가 너 까먹은 거 같은데 2대1은 붉은 풍하지 않아? 우후, 여친 악마 스킬 활동! 오, 멋져! 어? 나도 이 듀엣 배틀 참여하겠어. 오호호호! 듀엣 배틀이다! Let's go! 가보자! 에이! 뒤에 여친 목소리 좀 들리는 것 같은데? 그 CJ랑 루비? 예, 루비 듀오 같은 경우에는 뭐야? 쇼타임이야? 하하하. CJ 루비 듀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뭐랄까? CJ 목소리가 약간 튀어요. 그래서 루비 목소리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? 봐봐, 남친 여친 듀오는 둘이 완전히 뭔가 섞였어. 화음이 좀 느껴집니다. 예, 듀엣 패틀은 최초 아닙니까 여러분? 에이. 아니 원래 이게 그 듀엣 배틀 같은 경우는 탱크맨 이후로 못 봤었는데 그 여친이 남친한테 안겨 있는 모습 너무 커엽지 않아요 저거? 아, 악마 능력 강력 발동한 여친이기 때문에 어림없습니다. 단숨에 아작낸다? 여기가 클라이막스 같은데? 끝난 건가? 오케이, 완벽한 듀엣 배틀이었습니다.